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남친은 원래 재수가 오지게 없는데 본인한테 좋은 기운을 받았고 그 기운 덕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이상한 씀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사귄 지딱 5개월 만에 남친 엄마를 쫓아내고 새 집을 꿀꺽 지가 처먹으려다가 결국 실패해 쫄딱 망한 여자. 끌끌끌. 원제 청약 당첨된 집. 어머니랑 셋이 살자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어서 기혼자 선배님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가지고 여기다 올립니다. 일단 저희가 사귄 지는 이제 5개월 조금 넘었고요. 남친은 35살, 그리고 저는 30살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 뒤에 결혼을 하는 뭐 저희 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중인데요. 그런데 집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걸 도대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제 남친은 지금 현재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남친이 청약에 당첨이 됐고, 어머니와 함께 돈을 모아 그 계약을 진행. 이후 어머니와 둘이서 그 집에 들어가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두 사람 결혼하고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먼저 남친은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새 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머니랑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다 같이 살자 이러더라고요. 즉, 합가를 하자 이겁니다. 어머니 뜻이 그렇대요. 그런데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는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싫다 했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알겠다면서 다시 한번 집으로 가서 어머니랑 상의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럼 좋다. 새 집에서 같이 살자. 이런 말을 했고 아니 그래도 싫다. 같이 사는 건안 된다. 이랬더니 결국 그럼 알았다. 너희들 결혼하면 내가 혼자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집에 들어와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새 집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집을 자기가 비우면 거기다 우리의 신혼집을 차려라. 이거죠. 어머님 본인은 청약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저요, 아무리 남친의 어머님, 즉 예비 시어머님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살았던 집에 들어가는 건 너무 싫고 완전한 새 집에서 우리끼리 신혼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뭐꼭 필요하다면 뭐 비록 조금이나마 대출금을 내가 같이 갚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 집장만에 이미 큰 도움을 주셨고, 무엇보다 어머님도 신축에서 살고 싶어 하신다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양보를 해주셨는데, 왜 그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냐며 실망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싸움을 좀 오지게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 친한 친구랑 그리고 이미 결혼까지 하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친척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쩌면 좋겠냐고. 먼저 제 친구 같은 경우 이거는 꽁꽁이 네가 잘못한 거야. 합가야. 나도 싫지. 그래도 네 남친 어머니가 양보를 해주신 건데 어쨌든 집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헌 집에 어머니 혼자 살아라 그러고 거기다 새 집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선 넘었다고 봐. 거기다 남친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잖아. 돈 많이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남친 기분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사과하고 그헌 집에 들어가든 잘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런 친구와 달리 이미 결혼을 한 친척 언니는 결혼 초기에 시댁 어른들과 잠시나마 함께 살았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또 집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특히 새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결혼할 때 남친 어머니가 그 헌집을 주고 나가는 상황이 오면 이게 아무리 양보를 하는 거라 해도 그 모양새가 마치 며느리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게될 수도 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싸운 게 이게 작게 싸운 거 아니고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오지게 싸웠는데 제가 아니라 남친이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에 조언 구합니다.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대출금을 같이 갚을 용의가 있다라.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결혼하고 네가 그 집에 들어가면 이거는 당연히 같이 갚는 겁니다. 쓴이가 이렇게 생색을 낼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신축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럼 네가 신축을 사가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나라 신혼부부들 중에 신축에서 시작하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야. 정 그렇게 신축에서 시작을 하고 싶으면 남친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남한테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신축 구하면 되는 건데 한번 살아봐요. 내 집에서 사는 거랑 전세 사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청약에 이미 남친 어머니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 투자금 네가 한번 먹어보겠다 이건가요 지금? 깔깔깔깔. 됐으니 저는요, 부부 가정에 들어가는 대출금은 당연히 부부가 같이 갚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 돈, 네, 많이 들어갔겠죠. 아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갚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뭐 돈만 돌려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2번. 님, 혹시 술뜻? 님 혹시 술 쳐드시고 썼어요? 지금 제정신 맞냐고. 아니, 어떤 부분이 제정신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3번, 지워졌어요. 됐으니 여태까지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저를 만나고 이번에도 안 되겠지 했는데 그냥 넣어봤더니 그게 된 거예요. 저도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기운 덕분입니다. 2번, 얘 큰일이다. 있으니 뭔가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어. 그 청약 그거 니거 아니라고요. 그냥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 남자 거라니까. 4번, 아니 미친 5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너 혼자 뭐 하는 거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옌병. 5번, 아니 글의 주제를 떠나서 글왜 이렇게 못 쓰는 거야? 문장 구사력 진짜 개처참하네요. 저도 식겁했습니다. 여하튼 네 뜻대로 하고 싶으면 예비 시어머니가 보탠 그 금액을 네가 일시불로 드리든가 해야죠. 일단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남은 대출금도 같이 갚는 거야. 알겠어요? 추가.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나가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셋이 다 같이 살자는 걸 먼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친은 일이 이렇게 돼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한 거였다고요. 그냥 싸우다 대충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헤어졌다고. 그리고 저는요, 그새 집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된 집이라도 무조건 부부끼리만 살아야 하고, 이왕이면 새 집에 들어가 시작하는 게더 좋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더 말하지만 저는 꼭새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요. 댓글 1번. 글이 개 거지 같아가지고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 그러니까 그새 집이라는 게 네가 해가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친 엄마가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만약 네 뜻대로 결혼하고 새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같이 갚아야 할그 대출금을 너무나 황송하게도 같이 갚아줄 용의가 있다는 겨우 이 뭐랄까 5개월 만난 너보다는 30년 넘게 같이 산 엄마를 선택한 거지. 그래서 헤어지겠다 이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 딱히 없는데. 됐으니 그러니까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하게. 2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면 네가 새 집을 사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 집을 사는데 기여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꼴량 5개월 사귄 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다. 일단 거지 같은 주장을 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됐으니? 처음엔 그럴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친 어머니도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남친 명의 청약이잖아요. 그걸 어머니한테 드리고 제 명의로 신혼집을 하게 되면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당첨된 집도 제가 기여를 할 거거든요. 우리는 부부고 시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불공평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갈라서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뭔가 수가 있나요? 댓글, 대댓글. 저기요, 쓴이가 지금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갈라서고 말고는 쓴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남자는 나한테 헤어짐을 고했잖아. 끝났잖아. 근데 뭘 헤어져? 남자가 싫다는데 여기 와가지고 공평이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뭔 소용이야? 3번. 얘 대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진짜 웃긴다. 이미 끝났구만. 지가 헤어짐의 결정권이 있다는 듯이 착각이 오자요. 끌끌끌끌. 3번. 야, 이 거지 같은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미쳤냐? 남자 어머니가 병균이야? 어? 바이러스냐고. 왜그 사람이 살았던 집에 간다 못 간다 이딴 미친 소리를 해? 당신 나름 양보 배려해주는 건데 왜 지랄이야? 지는 집도 없으면서 새집 타령하는 거 진짜 웃긴다. 나도 여자지만 진짜 용나하고. 그래, 나 같아도 너 바로 헤어져. 4번. 새 집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이 추각을 뭐죠? 본문에는 어머니가 살던 집이라 싫다면서요. 아무도 살지 않은 집에 신혼 차리고 싶다 이래놓고 술 처먹었어요? 아니면 막 벌써부터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거야? 5번. 뭔 변명을 해도 남친 귀에는 어머님이 살던 집에 살고 니들 커플이 청약된 새 집에서 살자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꿀꺽하겠다는 거. 다른 사람들, 여기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래요? 시부모랑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래,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셨던 집에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냥 미친 것 같아. 그 집이 먹고 싶어가지고. 6번. 보니까 상대방은 이미 계약 종료를 했구만. 뭔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추가질 오지는 거요? 어? 지가 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이구. 나라도 뻥 차겠다. 7번. 그참 되게 신선하게 미쳤네. 누가 보면 지가 넣은 청약인 줄 알겠다. 만난 지 고작 5개월. 같이 살면서 청약을 갚는 거. 이건 당연한 건데, 마치 선심을 쓰는 척 하는 것도 웃기고, 남친 엄마가 살던 집에서 못 산다고? 이건 또 뭐야? 결정적으로 이미 남친은 정 털려가지고 너랑 끝났어. 왜 이런 거를 쓰는 거요? 욕처먹는 게 취미야? 자기랑 사귀고 나서 당첨됐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게 지덕인 것처럼 하는 것도 겁나 웃겨. 깔깔깔깔. 8번. 추가 글도 그렇고, 대댓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청약이 원래는 계속 안 됐고, 앞으로도 될 수가 없었던 건데, 너랑 만나면서 된 거다. 그러니까 그게 다네 덕분인 거고, 너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건가? 미쳤어요? 환장하겠네. 이게 이거죠. 합가는 싫다. 그리고 그래서 좋다. 그럼 이 집에 살아라. 내가 나갈게 했는데 헌집도 싫다. 헌집에 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나는 새 집이 좋다. 야, 이게 무슨 5년 사귄 것도 아니고 어질어질합니다. 본문 가서 보지 마세요. 굉장히 암호 같아요. 이거 해석하는데 2시간 걸렸어. 감사합니다.